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 디자인 설정 부분에서 페이지를 이동하는 페이지 내비게이션 부분 디자인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내비게이션 부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게시물 목록에서 나타나는 페이지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번호 1, 2, Next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 이동 내비게이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글을 눌렀을 때 포스트를 보고 있을 때 맨 아래쪽에 나타나는 다음 글, 이전 글로 이동하는 포스트 내비게이션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전 글과 다음 글이 나타나 있는데 굉장히 작게 나타나 있고 디자인이 애매하죠. 그래서 이 페이지네이션 부분을 디자인하는 별도의 CSS 코드가 있는데요. 그 CSS 코드를 사용자 정의 부분에 사용자 정의 메뉴에서 추가 CSS에 집어넣으면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건 이렇게 CSS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이 아니고요. 더 쉬운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시고 계셔야 하고요. 플러그인 중에 제너레이트 블록스라는 플러그인, 무료 플러그인 버전을 깔아 놓으셔야 합니다. 플러그인 설치하는 거는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해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트 블록스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유료 테마 구입을 하셔서 플러그인 설치를 하시면 모양에 엘리먼츠라고 나옵니다. 이 엘리먼츠를 들어가시면 페이지네이션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Add New Element를 누르고 Element 타입을 블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성을 하고요. 먼저 포스트, 예, 글을 볼 때 나타나는 하단에 나타나는 포스트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스트 내비게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제너레이트 블록스를 설치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디자인을 하지 않고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블록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오른쪽 메뉴에서 엘리먼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엘리먼트 타입이라고 있는데 이 엘리먼트 타입에 포스트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아래쪽에 템플릿이 나오고요. 이 템플릿 메뉴를 눌러서 확장을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미리 만들어진 페이지네이션 디자인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의 페이지네이션 디자인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나 두 번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하나하나 눌러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보면 글 작성자 그리고 위에 이전 글, 다음 글, 글 제목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이미지 모양은 아마 피처드 이미지의 썸네일 버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쪽 문서 모두 보기를 눌러보시면 전체 구성이 나타납니다. 맨 아래 위에 있는 단락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컨테이너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다이나믹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이 다이나믹 이미지라고 되어 있고 아마 이 다이나믹 이미지는 썸네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에 보면 그리고 타입이 피처드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소스와 타입, 뭐 이미지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피처드 이미지를 가로 세로 100픽셀로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로케이션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에 이 페이지네이션 부분이 나타나야 하는가 라는 거고요. 이 페이지네이션은 포스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글 선택을 해주시고 모든 글, 올 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개를 눌러주시면 한번 사이트를 돌아가 보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방금 설정한 페이지네이션은 이렇게 게시물 목록에 나타나는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글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하단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밋밋하게 텍스트로만 나타났던 페이지네이션과 다르게 이렇게 피처드 이미지 썸네일이 있고 제목과 작성자가 나오는 페이지네이션으로 변경이 됐죠. 자, 그러면 추가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모양의 엘리먼트 메뉴로 들어가서요. Add New Element를 해주고요. 블록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네, 글 목록 내비게이션 글 목록 내비게이션이라고 써주고요. 똑같이 커서를 위치시키고 오른쪽에 엘리먼트를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훅 엘리먼트 타입이 있습니다. 이 타입을 아카이브 내비게이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자동으로 세팅들이 될 거고요. 템플릿 눌러주시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 아쉬운데 일단 위에 것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위에 디폴트 넥스트 앤 프리비어스 버튼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예, 문서 모두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위아래 있는 단락 버튼을 지워줍니다. 단락
버튼이라기보다 단락 블록이죠. 빈칸으로 되어 있는 블록을 지워주고요. 아래쪽에 로케이션 설정을 해줘야 되죠. 로케이션 설정을 하실 때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아카이브이고요. All Archives를 선택을 해주시고 참고로 한 가지를 더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홈 화면은 블로그 목록이고요. 이 블로그 목록은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금 전에 아카이브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카이브만 해주고 공개를 만약에 하면 자, 한번 보시죠. 안 변했죠? 아직 숫자와 넥스트 텍스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워드프레스 일반은 카테고리거든요. 이 카테고리를 눌러주면 자,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숫자가 없고 넥스트가 나와 있죠. 이 넥스트를 누르면 네, 넥스트는 없죠. 왜냐면 글이 지금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워드프레스 일반이라는 카테고리 목록에서 프리비어스와 넥스트가 각각 한 번씩만 나타나게 됩니다. 글이 여러 개면 이 넥스트를 눌렀을 때 양쪽에 이제 프리비어스, 넥스트 각각 버튼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이 전체 글 목록, 블로그라고 하는 전체 글 목록에는 그대로 숫자와 텍스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설정을 해주려면 All Archives를 선택을 해주시고 Add Location Rule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블로그를 선택을 하면 게시글 전체 목록에도 방금 전처럼 내비게이션, 글 목록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가서 홈 화면, 블로그 목록이 나타나는 홈 화면을 가보면 자, 여기 넥스트가 있죠? 네, 이렇게 프리비어스가 있고요. 글이 많으면 이 넥스트와 프리비어스를 계속 움직이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페이지네이션 간단하게 유료 버전에서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물론 유료 버전이 아니라 무료 버전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페이지네이션을 디자인해주는 CSS 코드를 찾아서 사용자 정의에 있는 추가 CSS 부분에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하나 설정하지 마시고 조금 투자를 하신다면 유료 버전의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구매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제너레이트 블록스 뭐 다른 걸로도 가능하겠지만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를 만든 개발자가 같이 만든 거니까 궁합이 잘 맞을 겁니다.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